용인갑의 20대 총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44%, 백군기 민주당 의원 36%,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. 당시 이제 국민의당 의원도 제법 많은 득표율을 가져갔고, 자 그런데 작년 5월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선고받았죠. 징역 7년. 임기가 이제 잔여 임기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보궐선거 없이 지금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. 이 비어 있는 자리에 이번 총선에는 누가 출마를 예상할 수 있을지 오세영 전 지역위원장, 이화영 정 경기도 평화부지사 민주당 계열 그리고 정찬민 전 용인시장,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어떻게 보면 좀 쟁쟁한 인물들이 이미 후보군에 있는데 이 중에서 오세영 전 지역위원장이 이런저런 활동으로 조금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는 평을 받고 있네요. 근데 지금 뭐 앞서간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. 네. 앞서간다고 말해도 안 된다는 거죠. 준비를 사실은. 앞서가고 네.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근데 이 지역의 특성을 좀 보면은 예. 지난번 선거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하고 거의 팽팽하게 맞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예. 정도거든요. 근데 원래 이제 농촌 지역이 많아서 보수세가 좀 강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표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. 이 지역에. 지역 민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. 예. 그러니까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많은 난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소외됐다고 하는 불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역을 좀 발전시키거나 예. 이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민심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. 예. 그 부분이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